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씩 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증표 중에 하나니까요. 실제로 예전에는 뭐 문학이라면 전문 문학인들이, 뭐 상받은 문학인들, 뭐 비문학 종류라면 교수나 전문직 혹은 뭐 기자, 뭐 성공한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책을 썼어요. 다들 이렇게 책을 쓰고 싶어하고 선망하다 보니까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업들도 많이 생겨나요. 실제로 여러분을 1,000만 원을 내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1,0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뭐 수백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 받아서 책의 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컨설팅이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사람들의 허영심을 먹고 자라는 사업들이 책 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말이에요, 이 책 쓰기를 빌미로 돈을 받는 거는 이제 좀 도태될 시장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 자가 출판을 통해서 누구나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책을 낼 수 있게 됐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킨들 서비스로 인해서 엄청난 자가 출판 시장이 열렸고요. 우리나라도 북극과나 교보문고 퍼플 같은 출판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책을 다 낼 수가 있어요. 괜히 돈 낭비할 필요 없이요. 심지어 일반 책 인쇄 제가 몇 프로라 그랬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일반 책은 인쇄가 10%라 그랬잖아요. 북극과 같은 데 가잖아요. 인쇄를 35%나 줘요. 그렇게 설정할 수 있다고요. 전자책은 70%까지도 가능해요. 엄청 매력적이죠. 그런데 내가 자가 출판을 하려면 이유가 좀 명확해야 돼요. 완결성 있는 책을 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블로그에 글을 많이 썼다 하더라도 책을 내려고 하면 목차를 짜야 되고 목차에 따라서 있는 원고를 재배치하고 빈틈이 있는 건 새로 쓰고 또 쓸데없는 건 날리고 이 과정들이 해보시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해요.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나의 일상을, 나의 자서전 같은 걸 만들고 싶다 이런 거는 사실 블로그에 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오히려 그런 글들은 뭐 어떻게 검색 유입이라도 돼서 사람들이 읽히는 걸 고려한다면 책으로 내는 것보다 블로그에 올려두는 게 훨씬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따라서 굳이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종이책이나 전자책 같은 걸 만든다면 종이책이나 전자책이 뭐예요? 상품이란 말이에요. 상품, 팔릴 수 있는 상품. 그러니까 정말로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 때 자가 출판도 시행을 하는 거예요. 왜? 요즘은 굳이 출판을 안 해도 기록을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쓴 책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한 확신이 들 때 여러분의 원고를 종이책이나 전자책 같은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책의 저자로서 어디 가서 나 이런 책 썼어 막 이러면서 경력에 한 줄 적겠다는 그런 허영심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요즘에 어디 팔리지도 않는 이상한 책을 나 혼자 썼다 그러고 나 이 책 저자야 이러면요 바보 소리 들어요. 자가 출판을 통해서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 굳이 시간 낭비해가면서 팔리지도 않는 걸 열심히 만들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알겠죠? 자가 출판 언제 한다고요? 내가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상품으로서 전자책이나 종이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출판사에 제안할 수도 있고 혹은 인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고 내가 내 책을 내가 갖고 있는 SNS 등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있다면 자가 출판도 인쇄 측면에서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